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픈 고개를 치료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매장에 와봤더니 트로피칼과 한 마리가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다른 애들한테 꼬리를 공격당해가지고 이렇게 쇼크가 와서 약해진 상태예요. 제가 지금 목 거치대로 찍는 거라 좀 각도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양손을 지금 써야 돼서 지금 보면은 꼬리에 외상이 있고 이제 세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처가 하나 있고 얘는 지금 데미지를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호흡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지금 뒤집어지잖아요. 이 가아는 이제 폐호흡밖에 못하거든요. 수중호흡을 못하고 아가미가 이제 다른 물고기들처럼 호흡을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애가 있으면 수위를 이렇게 낮게 해줘야 돼요. 공기를 자기가 직접 마시고 공기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정상적인 이제 대사활동이 거의 어려운 상태인데 이럴 때 해줘야 되는 조치가 우선 첫 번째로 주사를 놔줘야 돼요. 이제 이런 상태로는 아마 1, 2주 정도는 뭐 당장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먹이 활동을 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대사촉진제 주사를 놔줘야 돼요. 우선 주사를 놔줄 건데 제 손에 점액 좀 닦고 뭐 이게 일반인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디서 이제 처방이 필요한 건데 이게 대사촉진제고 이게 단백질을 그냥 녹여버리다 보니까 섞어서 쓰는 약이에요. 비타민 체제인데 이거를 우선 근육주사를 놔줘야 돼요. 이걸 어디서 구하고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언급을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지금 갑자기 애가 아픈 애가 있어서 그냥 겸사겸사 지금 찍으려고 이렇게 킨 거니까요. 이 약 쓰는 게 이 타이탄이라는 약이 1이면은 이게 1 정도의 비율이면은 얘가 9 정도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 등 근육 같은 걸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1대 9 정도의 비율로 약을 섞고 우선 섞는 거예요. 제 주사위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고기에 맞는 용량에 주사를 놔야 되는데 아니 우선 거품 좀 빠지게 전 요 정도 넣을 거거든요. 지금 이게 6mm 정도인데 0.6mm 정도예요. 이걸 놓을 거고 이 주사를 놓다가 고기가 다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해줄게 눈을 가려줘야 돼요. 이게 제대로 세워서 눈을 가려주고 물고기는 눈만 가려줘도 그래도 좀 반항하는 게 좀 줄거든요. 그리고 주사는 여기 등에다 놔야 돼요. 이걸 근육주사라거든요. 원래 이런 데나 배 쪽에다 넣는 게 복강주사인데 이게 장기에 직접 닿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약이기 때문에 근육주사를 해주고요. 가하는 비늘이 이제 가노인이라고 해서 갑옷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이 비늘 틈에다가 살짝 박아줘요. 그리고 천천히 넣어줘야 될 게 이게 들어가면 아파요. 아파가지고 얘가 막 발버둥 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놔줘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가 뛸 것 같으면은 잡고 있는 사람한테 느낌이 와요. 얘가 전신에 힘을 주는 느낌이 와요. 그때는 이제 뛴다는 느낌이 이제 미리 예감이 들기 때문에 손 같은 거 다치지 않게 그리고 물고기가 이런 바늘이 꽂힌 상태에서 날려쳐가지고 안에 근육이 상처를 입지 않게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바늘을 뽑아주고 확 뽑아주면 안에 있는 게 다 새거든요.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엉덩이 주사 맞으면 살짝 문질러 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주사를 놔주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약육이거든요. 우선 필요한 게 소금이랑 아까 세균성이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이게 OTC라고 해서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인데 이게 수산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넣어줘야 돼요. 옥시테트라 사이클린과 그 다음에 염분. 우선은 이 약을 넣기 전에 에어레이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수위는 이 이상 안 올릴 거예요. 에어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잠시 여기 있는 콩돌을 하나 빼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이거 해주는 거는 뭐 얘가 폐업밖에 안 한다는데 이걸 넣어주는 이유는 약이 효과를 보려면은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라는 게 높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물을 순환을 해주거든요. 기본적으로 물에 무슨 화학물질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조성이라고 해서 퍼져가지고 물에 골고루 퍼지게 하는 그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걸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소금을 먼저 넣을 거거든요. 근데 이 소금은 이걸 다 넣으면 염분 농도가 높기도 하겠지만 우선 제가 알려드리려는 거는 이걸 직접 넣지 마세요. 직접 넣어서 물고기 몸에 닿으면은 괴양이 오거든요. 삼투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살살 타가지고 조금씩 물에 퍼지게 해주는 게 좋아요. 염분 농도는 너무 높게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엘리게이터가 하나 스포티드가 하는 뭐 롱노즈가 이런 애들은 바다 근처나 바다까지도 넘어가서 상관이 없는데 이 트로피칼가 하는 이제 과테말라나 뭐 체파슈스나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다랑은 그렇게 상관없는 염분 농도가 낮은 데 살거든요. 고기 자체가 가하들 중에서 좀 겉돌아요. 그래서 염분 농도를 그렇게 높게 하지 않고 그 물고기의 체액, 그러니까 삼투압만 조절할 수 있게끔 적정량을 넣어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어요. 물량이 적어서. 그 다음에 이 치트트라 사이클을 넣어줘야 돼요. 이건 그냥 감으로 넣거든요. 약욕을 할지 말지도. 원래 고대어가 약이 약해가지고 약을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이 정도만 넣을 거예요. 우선은. 이걸 넣었으면은 제가 이거를 계속 이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2시간 정도 약욕을 해준 다음에 또 물을 갈고 그 다음부터는 염분만 남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들은 다 사람 몸에 직접 닿으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일어서서 고정을 해두면 좋은데 그러다간 익사할 때가 있어서 제가 쉽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요정도 그냥 이따가 수건 같은 거 바닥에 받쳐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자꾸 뒤집어지려는 이게 형태가 보이는데 그거를 좀 개선을 해주는 게 아까 그 타이탄이라는 기사예요. 우선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두면은 여기는 지금 기온 때문에 24도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치료를 하려면은 30도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서 히터를 켜줘야 되고요. 지금 200W짜리 히터인데 여기서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이 히터를 여기다 이제 켜주고 그리고 그냥 넣으면은 물고기 몸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을 좀 해주고요. 이게 히터가 다 안 잠기는데 이건 제가 물 수위를 더 올릴 거예요. 이렇게 히터가 가동할 수 있을 만큼 이게 히터도 녹으니까요. 가동할 수 있을 만큼 수위를 올려주고 이제 바닥에다가 젖은 수건 같은 거를 대가지고 얘 몸을 좀 고정을 할 거예요. 몸이 말라버리면은 안 좋으니까 얘 몸을 한번 덮어가지고 폐온만 할 수 있게끔 그래놓고 뚜껑을 닫아줄 거거든요. 습도가 유지되게끔.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수건인데 제가 물고기한테 쓰는 수건이거든요. 젖어도 상관없고 뭐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로 대충 몸을 감싸줘요. 감싸준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젖어도 대충 물 밖에 조금은 나와 있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다 뭔가를 받치는 거예요. 받쳐서 얘가 이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히터에다가 하면 모양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열이 높기 때문에 여기 열이 축적되면 고기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돌이나 뭐 아니면 다른 받침이나 그런 걸로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네, 제가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이 하나 있길래 이걸 여기다 받치고 고기 몸에서 지금 점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딱 요 정도 상태로 하면은 얘가 원할 때 숨도 쉴 수 있고 용존산소도 적정량이 들어가고 발버둥만 치지 않으면은 보통
무난하게 회복이 되는 수준의 환경이에요, 이게. 이래놓고 히터 가동해놓고 뚜껑 닫은 다음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경과가 되면은 살든가 졸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살든가 죽든가.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 사는 거고요. 그때 가서 뒤집어 있으면 웬만해서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딱 할 수 있는 선의 조치니까 이걸 해놓고 히터 가동시켜놓고 뚜껑 닫고 제가 이틀 후에 영상을 이어서 한번 찍어볼게요. 우선 얘가 완치가 되기를 바라며 기다려볼게요. 네, 오늘 어제 주사 넣고 지금 하루가 경과했는데요. 이제 뒤집어지던 상태에서 이제 중심을 좀 잡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물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떴는데 이거는 OTC라는 약을 쓰면은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생겨요. 색깔도 변하고. 근데 지금 주사 효과랑 약효가 잘 들어서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여기 뭐 수건이나 이런 다른 물건들 다 치우고 물 깨끗하게 갈아준 다음에 상태를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지금 약욕이랑 주사 치료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을 깨끗하게 갈아준 상태인데 보면은 원래 꼬리에 충혈이랑 약간 하얗게 괴사되는 부분이 심했는데 이제 그 증상이 중단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재생력에 맡겨서 이제 시간을 두고 고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쏜 주사 중에 그 콤비콤이라는 게 주사가 들어가면 한 10일 정도는 먹이를 안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 사이에 얘 상처를 최대한 완화시켜서 몸에 충격을 줄여주고 쇼크가 같은 게 안 오게, 염증 같은 게 많이 완화가 되면은 이거 저희 아스피린 성분 들어있는 먹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스피린 성분이 들어있는 보조제가 있는데 그거를 먹이에다가 주사를 해서 이제 얘한테 미꾸라지로 먹일 거예요. 그게 해열제 성분이거든요. 원래 양계장에서 쓰는 건데 어류한테도 써요. 그걸로 얘 상태를 완화하면서 시간을 두고 이제 지켜보면은 아마 완치가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뒤집어진 상태에서 중심을 잡은 것만으로도 얘는 이제 죽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얘 상태가 많이 호전된 걸 확인을 했고, 어쩌록 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애들도 고칠 수 있다는 거 제가 영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얘도 제가 굉장히 신경 쓰던 애였는데 다행히 살아날 것 같아서 다행이고, 이거 제가 한 2, 3일 정도 더 있다가 마지막으로 건강한 모습 찍어서 첨부를 해놓고 영상을 마무리 할게요. 여튼 이번 영상은 트로피칼가 아파서 아예 뒤집어진 트로피칼가를 어떻게 해서 소생? 소생? 뭐 거의 소생시키는 영상이었고요. 고기 키우면서 이제 조금만 아파도 뭐 물고기 뒤집어지면 끝이다, 이 정도로 아프면 뭐 끝이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번 영상 보시면서 이제 아끼는 물고기들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어쩌면 오늘 영상 얘네 고치는 영상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이제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얌전해.